안녕하세요. K-POP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듀라입니다. 어느덧 2023년도 12월이 되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K-POP도 여러 시상식으로 2023년 놀라웠던 K-POP의 성과들을 기념하는 중이죠. 이제 글로벌하게 뻗어나가는 K-POP은 2023년 한 해 동안 해외에서도 엄청난 성과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올 한 해 K-POP이 보여준 글로벌한 성과들을 함께 알아볼까요? 빌보드 핫100. 빌보드는 전 세계 대중음악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차트인데요. 빌보드에는 두 가지 메인 차트가 있죠. 음원 스트리밍이 메인이 되는 송 차트인 빌보드 핫100과 앨범 판매량이 메인이 되는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2023년 한 해 동안 빌보드 메인 차트에 차트인한 K-POP 아이돌들은 누가 있을까요? 올해 가장 먼저 빌보드 핫100에 포문을 연 아이돌은 바로 뉴진스이죠. 디토는 빌보드 핫100 최고순위 82위에 무려 5주간 차트인하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4세대 걸그룹 중 최초 빌보드 핫100 진입이라는 엄청난 성과였는데요. 하지만 해외 팬들이 뉴진스의 싱글 1집 OMG 앨범에서 더 좋아했던 노래는 타이틀곡인 OMG인 것 같습니다. 뉴진스의 OMG는 빌보드 핫100 최고순위 74위에 6주간 차트인했었죠. 싱글 1집 OMG로 해외 팬들의 눈도장을 찍은 뉴진스는 다음 앨범인 겟업으로 한 번 더 빌보드 핫100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빌보드 핫100 최고순위 48위에 8주간 차트인을 한 성공개 타이틀곡 슈퍼샤이부터 독특 한 가사말이 특징인 ETA와 뉴진스만의 보컬 매력이 느껴지는 쿨 위드 유까지 겟업 앨범의 트리플 타이틀곡 모두 빌보드 핫100에 올리는 엄청난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약 6년 만에 돌아온 빅뱅의 태양도 빌보드 핫100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방탄소년단 지민과 함께한 바이브가 76위라는 순위를 기록했었죠. 올해 그룹이 아닌 솔로로 나온 방탄소년단 멤버들 역시 빌보드에서 엄청난 기록들을 보여주었는데요. JOB 입대를 앞두고 깜짝 발표한 솔로곡 On The Street가 빌보드 핫100 차트 60위로 진입했고 지민의 첫 솔로 음반 페이스는 성공개곡 Set Me Free Part 2로 빌보드 핫100 차트 30위로 진입하더니 타이틀곡 Like Crazy는 빌보드 핫100 1위라는 K-POP 솔로 가수 최초의 기록을 세웠죠. 슈가가 어거스트 D의 이름으로 낸 해금은 빌보드 핫100 58위, 비가 낸 솔로 앨범의 Love Me Again과 Slow Dancing은 각각 96위와 5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황금막내 정국도 첫 솔로곡 7으로 빌보드 핫100 1위의 기록을 세우고 정국의 첫 솔로 정규앨범 골든에서는 3D와 스탠딩 넥스트 투 유가 5위, 수록곡 투머치가 44위를 했는데요. 거기에 데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방탄소년단의 깜짝 선물 테이크 투까지 빌보드 핫100 48위를 기록하는 엄청난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이브 소속 아이돌들만 빌보드 핫100에서 놀라운 기록을 보여준 것이 아니죠. JYP의 대표 걸그룹 트와이스는 올해 초 영어곡인 문라이트 선라이즈로 빌보드 핫100 84위라는 기록을 보여주었고 스트레이키즈는 최근 발표한 락으로 92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두 그룹의 미국 내 인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죠. 그리고 대형 기획사가 아닌 중소 기획사에서 기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바로 5050의 큐피드가 빌보드 핫100 최고순위 17위에 25주간 차트인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전속 계약 분쟁이라는 불미스러운 일로 큐피드의 기록을 이어갈 수 없게 되며 많은 K-POP 팬들로부터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K-POP이 빌보드 핫100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올해만 이렇게 많은 노래들이 빌보드 핫100 차트에 차트인하며 놀라운 성적을 보여준 것이 너무 자랑스럽네요. 빌보드 200. 앞서 설명했듯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도 올해 다양한 K-POP 아이돌들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이름의 장 템테이션으로 무려 빌보드 201위를 기록하는 놀라움으로 2023년을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19주 연속 차트인이라는 엄청난 기록까지 세웠다고 하니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미국 내 팬덤이 계속 증가하는 중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죠. 에이티즈는 올해 빌보드 200에 두 번이나 이름을 올렸는데요. 싱글 1집 스핀오프 From the Witness로 7위를 기록하더니 미니 9집 더 월드 에피소드 2 아웃로우로 2위를 기록해 에이티즈의 놀라운 해외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유독 빌보드 200 2위를 한 아이돌들이 많았는데요. 트와이스의 미니 12집 레디 투 비와 방탄소년단 지민의 첫 솔로 앨범 페이스, 세븐틴의 미니 10집 FML, 방탄소년단 슈가의 디데이, 방탄소년단 비의 레이오버, 방탄소년단 정국의 골든 모두 빌보드 200 2위에 이름을 올렸죠. 4세대 걸그룹들의 빌보드 200 기록도 굉장했었는데요. 트와이스의 후
선배 걸그룹인 엔믹스도 미니 1집 엑스페르고로 122위, 르세라핌이 정규 1집 언포기븐으로 6위, 에스파가 미니 3집 마이월드로 9위, 그리고 뉴진스가 갤럽 앨범으로 1위를 기록하며 해외에도 4세대 걸그룹 열풍이 불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아이들의 미니 6집 아이필도 빌보드 241위에 이름을 올렸고, 신인 보이그룹 사이커스가 미니 1집 하우스 오브 트리키 도어벨 링잉으로 75위, 피원 하모니가 미니 6집 하모니 올인으로 51위를 기록했습니다. 스트레이키즈는 5스타로 세 번째 빌보드 201위를 하며 미국 내 인기를 다시 한번 증명해내었고, 트와이스 지오의 솔로 앨범 존도 14위를 기록하는 놀라운 성적을 보여줬죠. 마지막으로 엔하이픈이 블러드 시리즈 앨범인 미니 4집 다크 블러드와 미니 5집 오렌지 블러드로 모두 빌보드 204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아이돌들이 빌보드 200에 이름을 올린 것을 보니 이제 해외에서 탄탄한 K-POP 팬덤이 생겼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이를 증명하듯 세계 최대 음악시장이라는 미국 내에서 K-POP 음반의 판매량도 엄청났죠. 미국 음반 판매량 순위. 올해 상반기 미국 내 CD 판매량 탑10 중 무려 9개가 K-POP 그룹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조사 업체 루미네이트가 공개한 2023년 상반기 리포트에 따르면 탑 CD 앨범 세일즈 부문에서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미니 5집 이름의 장 템테이션이 약 39만 장으로 1위, 스트레이키즈의 정규 3집 5스타가 약 32만 장으로 2위, 트와이스의 미니 12집 레디투비가 약 25만 장으로 3위, 세븐틴의 미니 10집 FML이 약 23만 장으로 4위, 방탄소년단 슈가의 솔로 정규 음반 디데이가 약 18만 장으로 5위, 방탄소년단 지민의 첫 솔로 앨범 페이스가 약 16만 장으로 7위, 에이티즈의 더 월드 에피소드 2 아웃로우가 약 12만 9천 장으로 8위, 엔하이픈의 미니 4집 다크블러드가 약 12만 7천 장으로 9위, 스트레이키즈가 지난해 발매한 미니 7집 맥시던트가 약 11만 장으로 12위에 올랐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판매량이 단지 올해 상반기 기록이라는 것인데요. 11월 25일 기준 차트 기록을 전달하는 트위터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K-POP 앨범 순수 판매량 순위는 1위의 스트레이키즈의 정규 3집 5스타, 2위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미니 5집 이름의 장 템테이션, 3위 트와이스의 미니 12집 레디투비, 4위 뉴진스 EP 2집 겟업, 5위 세븐틴의 미니 10집 FML, 6위 슈가의 첫 정규 앨범 디데이, 7위 엔하이픈의 미니 4집 다크블러드, 8위 지민의 첫 솔로 앨범 페이스, 9위 스트레이키즈의 미니 8집 락스타, 10위 전국의 첫 앨범 골든이라고 하죠.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순위와 미국에서의 놀라운 앨범 판매량을 보니 K-POP의 팬덤이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실감나는 것 같은데요. 음원에서도 K-POP이 올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포티파이.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에서 올 한 해 최다 스트리밍된 K-POP 음원 순위를 알려주었는데요. 1위는 정국의 세븐, 2위 5050의 큐피드, 3위 지민의 Like Crazy, 4위 뉴진스의 OMG, 5위 뉴진스의 디토, 6위 뉴진스의 슈퍼사이, 7위 리사의 머니, 8위 지수의 플라워, 9위 블랙핑크의 셧다운, 10위 뉴진스의 하이보이라고 하죠. 이 순위만 봐서는 올 한 해 얼마나 많은 글로벌 K-POP 팬들이 K-POP을 들었는지 감이 안 오실 텐데요. 1위인 정국의 세븐 는 스포티파이 재생수 11억 회를 돌파했고, 마지막 순위인 하이보이는 올해 2월 스포티파이 재생수 2억 회를 돌파, 9월 4억 회 돌파했다고 하니 올해만 약 2억 회가 넘는 재생수를 기록한 것이죠. 물론 이 재생수에는 국내에서 재생한 기록도 담겨있겠지만 국내 스포티파이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대부분 글로벌 K-POP 팬들이 들은 재생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2023년에도 많은 아이돌들의 노래가 해외 팬들에게 사랑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 K-POP 아이돌들이 해외에서 기록한 엄청난 성과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실감한 해외에서의 K-POP 인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